경상북도 영천시 보현산 정상. 이곳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광망경이 있는 천문대,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경관 속 세상과 단절된 듯한 이곳은 불행히도 연구시설인 관계로 일반인의 출입이 어려운 미지의 영역입니다. 오늘은 낯선 이곳의 하루를 살펴봅시다. 이곳은 천문학자들이 일하는 관측실입니다. 들어오자마자 관측 준비를 시작하는 오퍼레이터. 관측자는 주로 여기 이쪽을 사용하고 오퍼레이터는 이쪽 컴퓨터를 사용하지. 오퍼레이터 같은 경우는 운전기사라고 볼수 있죠.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망원경이 이게 큰 기계다 보니까 조정하는 데 스킬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그 스킬 쪽을 전담해서 하고 자료의 데이터적인 측면에 이제 관측자가 컨트롤하는 거죠. 분업을 한 거죠. 드디어 돔이 열리고 망원경이 하늘을 마주합니다. 가까이에서 한 화면에 다 담기지도 않을 크기의 이 망원경은 국내에서 가장 큰 망원경인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입니다. 우리나라의 지폐 뒷면에서도 그 전체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천문대의 망원경은 매우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래서 망원경은 건물과 분리된 별개의 기둥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 기둥이 지면 아래 수십 미터 안반층에 박혀 있기 때문에 건물이 흔들리더라도 망원경은 안전하게 하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은 사람 손으로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망원경이 다 열리고 관측을 위한 준비가 끝납니다. 관측을 위한 망원경 준비도 끝났으니 본격적인 촬영 준비에 들어갑니다. 관측자와 오퍼레이터가 함께 관측을 시작합니다. 관측시 카메라에서 발생하는 노이즈는 정확한 연구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해 몇 가지 전처리 작업을 거칩니다. 첫 번째, 다크. CCD에 존재하는 열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카메라 셔터를 닫고 노출을 주어 촬영하여 노이즈의 양을 측정합니다. 두 번째, 바이어스. 빛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전자에 의해 노이즈가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셔터를 닫고 전자의 개수를 측정합니다. 마지막, 플랫. CCD의 각 픽셀의 민감도 차이에 의한 노이즈입니다. 완전히 균일한 빛을 비춰주어 민감도 차이를 측정합니다. 일반적으로 해의 반대편인 해가 질 때의 동쪽 하늘, 아니면 해가 뜰때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촬영합니다. 이세 가지 영상을 관측 전, 후, 그리고 사이사이 관측 대상과 함께 촬영해 줍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기숙을 해서 살죠. 퇴근하는 게 거리도 있고 시간적인 문제도 있어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4시까지는 또 와야 되고 아침에 이제 관측이 끝나면 거의 아침 8시, 늦을 때는 뭐 9시까지 작업할 때도 있으니까 잘 시간이 거의 부족하죠, 겨울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자주 내려가는 편이 아니라서 거의 한 달에 한번 정도. 이제 겨울에는 또 변수가 눈이 오게 되면, 도로에 눈이 쌓이게 되면 이제 차가 다닐 수가 없어서 그게 문제죠. 마냥 낭만적일 것만 같은 천문학자의 삶에도 고충은 존재하나 봅니다. 그렇게 오늘도 보현산에서의 하루가 지나갑니다. 언제나 밤만 있을 것 같은 보현산에도 낮이 찾아왔습니다. 어디선가 분주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천문학자들과 달리 낮에 관측을 시작하는 태양 망원경 관측소입니다. 해가 떠오르자 태양을 바라볼 망원경이 하늘을 바라볼 준비를 시작합니다. 태양 플레어 망원경은 슬라이딩 도움을 채용을 하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다른 천문 관측을 하게 되면 천문 관측을 하는 그 타겟은 동서남북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슬라이딩 도우를 하게 되면 이쪽 한쪽이 가려지거든요. 그래서 아예 관측을 할수 없는데 태양의 경우는 동남서로 이렇게 지나가는 게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북쪽은 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슬라이딩 도우를 채용을 해서 북쪽으로 이 돔을 빼고 그냥 관측을 할수 있는 시스템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로 이제 망원경 또 하고, 여기는 이제 파장이 여러 개라서 태양을 관측을 하고 있고요. 네, 하고 있죠. 네, 촬영을 한 다음에 그 이미지랑 같이 이제 나중에 태양 찍은 사진을 이제 그날 찍은 플랫다크를 해서 이제 보정을 똑같이 해야죠. 위에서 이제 1.8m 망원경에서 찍는 별을 찍는 방식과 마찬가지로요. 네, 뭐 여기서는 주로 이제 태양 망원경을 이용해서 태양의 흑점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흑점을 관측하고 흑점의 구조나 흑점에서 이제 발생할 플레어 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인지 확인하고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얼마 정도 일어나는지 이제 기록을 하기도 하고 태양 겉에서의 프로미넌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현상도 이제 관측을 하고요. 일단 제가 주로 하는 연구는 태양 플레어 연구, 폭발 현상이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안에 물리적인 작용들은 어떤 것이 일어났을 것인지를 이제 관측 자료로 추정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부분일식을 관측하는 날입니다. 고현산 천문대에서도 이런 흔치 않은 천문 현상을 관측하기 위해 여러 준비를 했지만 하늘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영상은 태양 플레어 망원경에 장착된 수소 필터를 통해서 나온 태양 영상이고요. 태양이 대기층이 광구, 체층, 코로나 이렇게 세 개 층을 나눠져 있잖아요. 태양이 수소가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수소에서 나오는 스펙트럼 선을 저희가 이제 걸러내가지고 그 파장대로 태양을 보게 되면 저렇게 영상이 나오게 되고요. 하나 특징을 말씀드리면 이 밝은 영역이 흑점 영역이거든요. 백색광으로 보게 되면 광구의 흑점이 어둡게 보이는데 체층이라고 하는 그 대기층을 이제 저희가 수소선의 정보를 가지고 보게 되면 이렇게 밝은 영역으로 플라즈라고 하는 영역으로 나타납니다. 일단 이거 아니야 이거? 맞네. 지금 클로가잖아. 드디어 조금씩 태양이 화면에 잡히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이거라도 보이니 어디야? 이제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 광도를 변화시켜가지고 이제 태양 이미지를 이제 좀 더 잘 보이게끔 지금 날씨에 맞게끔 이제 조절을 하고 있는데 빛이 들어오는 양이 너무 적어가지고 이게 조절을 해도 아직 태양 이미지가 이 CCD에 들어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네, 현재 무거운 구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안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있는 지역이 대략 요 근처인데 이제 두꺼운 구름이 지금 있고 이제 요만큼 정도는 와야 이게 지나가야 이제 어느 정도 보일 거라고. 운이 좋으면 최대식이 일어났을 때쯤부터 촬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찍어본 적 없어요. 그거 갖다 드릴까요? 달이 태양을 가리기 시작하자 일단 급한 마음에 임시 방편으로 태양을 바라봅니다. 천문학자들도 이런 흔치 않은 기회엔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나 봅니다. 화면에 태양을 가린 달의 그림자가 조금씩 잡히기 시작합니다. 힘겹게 얻은 이날 부분일식 촬영의 결과물입니다. 이런 곳에서 천문학 연구를 하면 어떨까요? 멀리 볼 수 있다.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있다 보면 뭐 사람들이 다투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많은데 항상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우리가 천체를 관찰하다 보니까 우주 끝을 보려고 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고 넓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잘 소통할 수 있는 뭐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나쁜 점은 나쁜 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의 불편한 점. 이게 도시하고 많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출근하는데 1시간 이상 걸리는 점 그리고 대도시에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의 아쉬운 점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뭐 생활하는 데는 전혀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영천시 보현산 정상. 이곳엔 언제나 대한민국의 밤과 낮의 하늘을 지키는 보현산 천문대가 있습니다.